광주시와 전라남북도는 올해를 전라도 방문해로 정하고 관광객 5천만 명 유치에 나섰습니다. 평창올림픽에 이어 내년에는 광주에서 국내 첫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5.18 특별법 등 광주의 현안 사업들을 배태호 전국 부장이 윤장현 광주시장을 만나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올해가 전라도 정도 천년, 그러니까 전라도라고 이름을 붙인 지 꼭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전라도의 대표 도시인데요. 그만큼 의미가 각별합니다. 그래서 또 전라도 방문의 해 이렇게 올해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원래는 전주와 나주를 합해서 전라도라고 그렇죠. 충청도, 경상도보다 이 이름이 먼저 쓰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천년을 되돌아보고 우리 역사의 가치들 다시 인식하고 또 전라도 천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숨겨진 멋과 맛과 흥을 이렇게 함께 전 국민과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만들었고요. 사실은 기념만 하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해야 될 그런 일들 함께 관심을 갖고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와 함께 서로 상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담론 수준으로 시작했던 이 일들이 국가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또 대표적인 빅그린 산단의 친환경 자동차 부품 단지와 함께 완성차 공장 유치를 위해서 노사 그리고 민정이 함께 대타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고요. 특별히 최근에 미국의 대표적인 세계적 글로벌 메디컬 기업인 메드라인이라는 회사가 광주에 투자를 결정함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광주형 일자리는 현장 속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친환경 자동차는 우리 불필요한 진실, 미세먼지에서 우리 인류가 해방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이 되죠. 그러면서 광주가 이 부분을 선점했다는 데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자 유치 설명회 이후에 주요한 자동차 카메이커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투자 노쇼를 지금 이미 다 마쳤고요. 단계별로 3,03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부품 산단이 계속 이제 일을 진행해 가고 있고 마지막 완성차 공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는 국가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했었지만 이제 탈핵 그리고 새로운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를 발굴하는 일은 이제 광주 전남의 상생 과제를 뛰어넘어서 지난해 11월에 국회에서 에너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이제 한국의 새로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중심에 광주 대천동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에너지 산단 50만 평에 76개 기업이 이미 유치하기로 MOU가 돼 있고요. 아울러서 세계적인 유력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릭사도 광주를 우선 투자 협상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직접 고용만 하더라도 5천여 명이 고용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산단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사양산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한국전력과 함께하는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하는 가상현실, 증감현실을 포함한 문화 콘텐츠 융합산업을 저희들이 주력산업으로 잡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함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노사 민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화합입니다. 이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서는 결국은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안점을 그쪽에 두고 저희들이 해갖고 있고요. 지금 광주에서는 항우노총 물론 민주노총의 주요 사업장도 이 일에 함께 뜻을 보태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8년 만에 마지막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포 명령자는 그리고 헬기에서 기관총 사격을 지시했던 사람은 주어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 반드시 주어가 밝혀져서 5.18의 진실이 정말 후세들에게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진상조사위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청드리고요. 광주광역시도 최초의 전일빌딩 기관총 탄은 발견함으로써 이 일을 저희들이 진실규명 지원단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왔었는데 앞으로도 광주시는 이 문제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정말 이 아픔이 민족의 가치 있는 역사로 승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수촌 문제, 또 경기장 문제, 또 이 수영대회의 예산 모든 문제들을 다 준비가 세계 수영연맹과 함께 큰 문제 없이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 올림픽의 큰 그 교훈을 삼아서 이미 홀리그쇼 그 세계 수영연맹 회장을 통해서도 북측의 광주 수영대회에 참가를 저희들이 청해 놓고 있고요. 지금 단계를 더욱 뛰어넘는 연대 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성공된 대회로 치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